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언박싱 한번 해볼 텐데요. 벼르고 벼렀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에게 미리 좀 주는 의미에서 기타하고요. 기타 앰프를 샀는데요. 이 기타가 모양이 조금 독특해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마하 사일런트 기타, 야마하 SLG 200S라는 제품인데요. 와우! 여행할 때 휴대하기도 좋고요. 앰프로 연결했을 때 고가 기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괜찮을 텐데요. 나중에 연주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포. 그리고 줄, 멜빵 이렇게 같이 구성되겠네요. 자, 이제 비닐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악기 하나 정도 연주할 줄 안다는 것은 우리 긴 인생 살아갈 때좀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악기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슝! 자, 최근에 한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조금 주저하긴 했습니다만 야마를 따라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조금 주저되는 바는 있다. 미리 사과 말씀 드려요. 할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국산품 애용. 보이십니까? 오! 자, 줄은 지금 튜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치하기도 편하고요. 여기에 바디의 모양처럼 모양이 있어요. 그 부분 결합하게 되면 상당히 예쁜 기타가 될것 같아요. 와,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음향 조절을 할수 있는 볼륨 노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어폰을 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잭을 연결해서 여기 잭을 연결해서 여기 앰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서가 없나요? 설명서가 어디 있긴 할 텐데요. 제가 영상으로 좀 봤으니까 아마 이렇게 꽂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 기타의 모습이 됐죠? 이렇게 휴대하기도 용이하고 또 분리한다면 좀더 슬림한 그런 상황으로 기타의 연주도 가능하고 연습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일단 바디 전체가 완성됐습니다. 자, 상당히 슬림하고요. 최근에는 일렉 음악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올린도 이렇게 몸통이 없는 우리 비긴 어게인 같은 데 보면 가수 헨리가 바이올린을 이렇게 바디가 없는 전자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옆에 세워두고. 이 제품은 라인 6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파이더 클래식 15 그런 제품인데요. 다양한 앰프 시뮬레이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펙트 효과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앰프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퀄리티 괜찮은 걸로 저
영상에서 좀 확인하고 샀거든요. 상당히 고가예요. 여러분들께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또 세일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11월 말 그리고 12월까지 우리나라도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세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좀 경제가 최근에 좀 많이 침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소비는 하자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절히 소비를 또 해줘야 그 기업들도 다시 조금 더 투자를 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그럴 숨통이 튀는데 너무 소비를 또 안 해버리면 결국은 힘들어지면 맞물려 맞물려 가는 것이니까요.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가능한 국산품 사용하자. 자, 피크 몇 개 좀 부탁드렸더니 조금 많이 넣어주셨네요. 오, 뭐, 피크 많아요. 기타 칠 때 피크 필요하잖아요. 그죠? 땡큐. 자, 오, 상당히 무거워요. 자, 이렇게 배경이 놔두면 조금 더 예쁠 수 있겠네. 이렇게. 우기타 좌앰프. 보이십니까? 아, 언박싱이 이런 재미군요. 제가 조금 망설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또 주식 유튜버지 않습니까? 요즘 좀 상황이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데, 저 혼자 신나서 뭐 이렇게 상품 개봉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것이고요. 여러분들께 또 이런 소개 방송 하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픈합니다. 자, 보시면요. 스파이더 클래식 15W짜리 제품인데요. 8인치짜리 스피커 들어가 있고 15W 주력에 4가지 앰프 모듈레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기타를 꽂아서 소리도 한번 들려드려야 될 텐데요. 좀 이따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언박싱 다 하고요. 오늘 기타 그리고 앰프 소리 이렇게 좀 올리면요. 소리도 변화되고요. 여러가지 이펙트들도 가미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체적으로 기타에서도 소리가 조절이 되죠. 자, 오늘 기타 야마 SLG 200S 그리고 라인 6에서 나온 스파이더 클래식 15 언박싱 한번 해봤습니다.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니까요. 앞부분만 잠깐 노래 한 곡 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바이바이. 에브리바디.